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자, 저출산 뭐든지 이왕 가는 거 끝까지 가봅시다. 자, 저는 광고 수익 없고 여러분들은 지겹고 네, 서지겹 죄송합니다. 이제 저출산 관련 컨텐츠에서 이런 댓글들이 꽤나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지, 이민을 받아들이자. 야, 괜찮아, 선진국처럼 이민을 받아들이면 돼. 이민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료 뭐 별로 어렵지 않은 숫자들을 쭉 찾아보면서, 아, 이민을 언급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이미 많이 나왔던 보도조차 검색해보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느슨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아직 막 순수한 내 백이민족, 뭐 한반도에 대한민국의 어떤 정신,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뭐 그러죠. 그리고 왜 특히 미국으로 이제 이방 간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부모를 찾으면서, 아, 나의 정체성은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남아있고, 찾아보고 싶어. 뭐 이러면서 대한민국으로 오잖아요. 근데 참 찾아보면서 놀랐습니다. 최근에 기사들을 쭉 한번 보죠. 2020년 말의 기사인데, 외국인 주민 총 인구의 4.3%, 222만 명. 1년 새 증가가 8%. 근데 대한민국이 2000년 이후에 외국인 주민의 증가 속도는 OECD 기준으로 보면 몇위 정도일까요? 가장 꼴찌? 아니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상하죠? 네, 다 듣고 나면 많이 이상할 겁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으로 외국인, 이민 2세, 기화자 등 이주 배경 인구가 총 인구의 5%를 넘으면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분류하는데 매년 다문화 사회에 가까워지고 있다. 자, 5%예요. 인구의 5%. 우리가 5천만 치고, 네, 그러면 250만을 넘으면, 네, 5%를 넘으니까. 근데 이제 계속 인구도 조금은 늘으니까 한 초반 정도까지 넘으면 완벽하게 5%를 넘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2020년 기준으로 총 인구의 4.3인 222만이에요. 네, 거의 다가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야, 대한민국은 아직 순수 아니에요. 자, 또 다른, 이게 2019년 기준으로 지역별로 쭉 해서 외국인 주민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만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자, 혹은 한국 국적 취득자, 혹은 외국인 주민 자녀 등이 220만을 넘는데, 지역별 외국인 주민, 아까 얘기했죠? 다문화, 다인종 지역의 기준이 전체의 5%를 넘으면 돼요. 그럼 여기 볼게요. 3%를 넘는 지역을 쭉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서울 4.8. 그러니까 서울은 이미 OECD 기준 다문화 다인종 국가의 다문화 다인종 지역으로 거의 직전이에요. 아마 이게 2019년 자료니까 이미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가면 인천 4.4. 그 다음에 경기 5.4. 경기는 이미 OECD 기준으로 본다면 다문화 다인종 지역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북 4.6. 그 다음에 충남 5.8. 충남도 이미 다문화 다인종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울산이 3.3, 그 다음에 전북 3.4, 전남 3.8, 경북 3.9, 경남 4.0, 제주 5.2. 제주 역시도 이미 다문화 다인종 지역입니다. 자, 이미 대한민국으로 본다면 5% 이상의 지역도 꽤나 있죠. 제주, 그 다음에 충남, 그 다음에 경기. 자, 그리고 4%대 서울 4.8, 그 다음에 인천 4.4, 그 다음 충북 4.6, 경남 4.0. 자, 이런 지역도 이제 얼마 안 돼서 넘겠죠, 5%를. 그러니까 우리는 고정관념에서 대한민국은 뭐 순수 혈통 뭐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대한민국은 다문화 다인종 국가의 직전이에요. 자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야, 유럽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뭐 서로 이민을 가서 살고 그러지 않냐, 우리보다 훨씬 이민자의 비율이 높지 않냐. 근데 우리가 그것과는 좀 다른 이유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북미나 남미도 본다면 어떻게든 육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할 수 있죠.
근데 대한민국만의 특수성을 본다면 확실하게 목적을 가지고 넘어오는 형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 독립되어 있는, 완전 뚝 떨어진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기준이나 남미, 북미의 기준과는 달라요. 그것처럼 뭐 그렇게 보기에는 좀, 네, 아마 우리가 뭐 일본이랑 붙어 있고 뭐 저쪽으로 가고 올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미 일본으로 갔을 수도 있겠죠. 혹은 저쪽에서 넘어왔을 수도 있고 모르지만. 그리고 이민해서 우리가 만약 이민을 받으면 되지 않냐, 적극적으로. 이미 우리는 이민을 많이, 혹은 뭐 이미 외국인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은 국가예요. 자, 대한민국의 이 상황으로 본다면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이미 우리는 적극적으로 받는데 외국인에 대해서 크게 차이가 없는데, 어? 뭐? 근데 사람들이 저출산을 걱정하면서 야,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이민을 많이 받으면 되지 라고 하면 정치인들은 뻥치겠죠. 어? 우리 이미 열심히 존나 외국인들에게 열어주고 있는데 얘들 왜 이러지? 뭐 모르나? 네. 그리고 이민도 저기 쭉 OECD 기준으로 쭉 보면 원하는 국가 상위 국가 10개,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이태리, 스페인, 스위스, 이스라엘입니다. 아쉽게도 일본조차 상위권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아쉽지만.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특이한 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 가장 많은 국가에 가장 많은, 특히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고학력자들이 가장 많이 가려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주민 중에서 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공교육에 크게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미국 내에 출산율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남미에서는 저렴한 불법 이민자들을 통해서, 네, 저임금 근로자를 충분히 늘릴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저임금 저소득, 네, 그런 것들은 어떻다? 네, 출산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밑바닥 깔아주는 사람들 많고,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살짝 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애들이 미국으로, 네, 대졸자 비율이 가장 많은 이민자가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지상 천국이다. 자, 충남 외국인 주민 비율 5.8% 전국 1위. OECD 기준 이미 다문화 사회 진입.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으로 보면 충남도는 2018년에 이미 5%를 넘어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 자, 우리가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아무래도 이 그 이민자 혹은 뭐 외국인 중에서 상당수가 조선족이다 보니까 언어도 그렇고, 네, 외모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그게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이미 우리 사회에는 외국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많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로 동화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특히 조선족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동화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굉장히 많다. 자, 특이한 게 부모가 혼혈이고 뭐 이런 거 말고 순수하게 이민의 형태 혹은 외국인 거주의 형태로서 OECD 국가로 본다면 이게 2016년 기사인데 OECD 국가 중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프랑스가 6, 캐나다가 6, 영국이 8.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자 부모에서 와서 뭐 자녀 이런 이미 되어 있는 그거 말고 와 넘어오는 자 혹은 외국인으로 와서 사는 그 비율로 본다면 프랑스가 6, 캐나다가 6, 영국이 8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4점 후반대로 넘어가고 있죠. 이미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5를 넘었고 4 이상인 곳들도 꽤나 있고 즉 우리는 저 선진국에 비하면 그렇게 막 느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막 대륙이 이렇게 다른 나라와 붙어 있어서 막 불법 이민자가 막 넘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6, 캐나다가 6, 영국이 8. 영국은 조금 예외지만 그래도 왕래가 가능하니까 영국 정도가 8. 자, 저런 데 비하면 우리가 이미 4 후반이면 우리는 네 굉장히 외국인의 비율이 많다. 다만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건 우리가 겉으로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이미 굉장히 많은 네 외국인들이 존재한다. 자, 조금만 하죠. 그리고 이건 이제 2019년에 전망을 한 겁니다. 서울경제 외국인 정책 이대로 좋은가? 산업범죄 20등 불법 체류자 35만 명. 근데 여기서 쭉 보면 국내 인구 및 체류 외국인 추산에서 쭉 보면
이게 이제 법무부 그다음 통계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증가율, 기존 증가율을 쭉 보고 그다음에 예상치를 한 건데 2023년에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체류 외국인의 비율이 355만을 넘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구의 6.8%예요. 즉 이미 우리는 2022년 전으로 해서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진입을 합니다. OECD 기준. 자꾸 우리나라가 순수하게 뭐 그런 거 혹은 나중에 우리가 이민을 받아들이면 되지. 이미 우리는 이민 오고 싶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오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커트라인, 뭐 언어를 두고 뭐 시험을 치고 뭐 이런 어느 정도의 굉장히 느슨한 완만한 조건을 두고 이민을 받는 나라예요. 자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민 받으면 오겠지. 그 말은 지금보다 기준을 더 풀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지금보다 기준을 더 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 미국의 가장 장점이 뭐죠? 고학력자들이 온다는 거고요. 당연히 그런 고학력자들은 네, 고급 인재들이고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겠죠. 대한민국의 네, 기준을 낮춰서 인민의 숫자를 늘린다는 건 상대적으로 네, 밑바닥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당연히 네,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전망치를 보면 우리는 2022년 전으로 해서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23년만 해도 인구의 한 6.8%가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이 추산으로 본다면 2028년이에요. 2028년 전으로 해서 인구의 10.1%를 차지할 것이다. 자,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의 체류 외국인의 비율이 2028년 정도면 이제 8년 남았네요. 7년 남았네요. 10명 중에 한 명이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10명 중에 한 명이. 그게 7년 뒤라는 거예요. 전망치로는. 그래서 쭉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게 2010년 기사인데 그 이전으로 쭉 해서 통계를 내면서 놀란 게 뭐냐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2002년 정도부터 해서 2010년 정도까지 8년간 평균 증가율이 19%를 넘었다. 19.9%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OECD 국가별 거주 외국인 수 증가율 비교에서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는 속도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OECD 기준으로 잡아도 뭐 상위권에서 거의 뭐 1위를 하거나 혹은 2, 3위 안에 들 정도라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진실을 다 알죠. 우리는 이제 몇 년 남지 않았어요. 순수한 네, 토종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정신과 어떤 문화 혹은 순수한 혈통이 있는 인종이 사는 지역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한 1년 정도 남았어요. 내년 혹은 늦어도 내후년 정도가 되면 대한민국은 다문화 다인종 국가입니다. 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다. 즉 우리는 이미 이민을 적극적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최대한 네, 하고 있는 추세예요. 이미 그렇게 해왔는데 다만 우리가 조선족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10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조선족의 비중이 100만이 넘는다는 것에 대해서 봐요. 우리가 5천만이에요. 그럼 50명 중에 한 명은 조선족이라는 겁니다. 조선족 출신 부모가 있거나 혹은 조선족 자녀거나 직접 왔거나 그런 거예요. 아마 한 10년, 15년, 20년이 되면 조선족은 본격적으로 그 정치 세력화를 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들끼리는 뭐 이미 네트워크가 다 통해져 있을 거니까 뭐 그게 나쁘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그들은 우리와 외모와 언어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사회에 이미 우리 주변에는 외국인들 출신 혹은 외국인 출신 이민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진실이다. 우리는 다문화 다인종 국가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더 중요한 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저출산 해결해서 이민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미 대한민국은 이민에서 높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언어적으로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어떤 특별한 연고가 있거나 뭔가 특별한 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으로 이민을 오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굉장한 벽이에요. 벽. 이 한국어라는 것은 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명박 때 영어 공용화를 추진했죠. 그때는 우리가 이명박은 왜 저
현실설하지. 솔직히 이명박을 뽑은 저 같은 사람들조차도, 수구 꼴통조차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똑똑한 거예요.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제나 사회의 시스템에서 본다면 영어 공용화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장점을 누리고 있는 게 필리핀 같은 사회들이 있죠. 그러니까 못 읽고 뭐 못해도 돼요. 어떻게든 뭐 회화로 떠듬떠듬 발음이 이상하든 상관없이 통하기만 하면 그게 굉장한 장점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도 미래는 뭐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늘리는데, 거기서도 특히 고급 인재들, 학력이 높은 양질의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결국 그들이 한국을 배우거나 한국어를 배우거나 우리가 영어를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 굳이 한국어를 배우기보다는 그들 결국은 전 세계로 본다면 고급 인재라는 게 주로 영어권 국가들 인재들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까지 이민 가기보다는 이미 영어 혹은 영어권 언어를 쓰고 있으면 뭐 미국으로 간다든지, 아까 그 상위권 10개 봤죠? 대부분 거기에 뭐 유럽권 국가나 그런 거예요. 당연히 언어에서 큰 장벽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겠죠. 그런 고급 인재들이 옮겨 다니는 거겠죠. 결국 그걸 위해서라도, 그런 고급 인재를 미래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영어를 적극적으로 공용화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와, 이명박이 참 멀리 내다봤던 대통령이구나. 지금 생각하면 참 우리가 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미래 세대 걱정해서 어떻게든 뭐 보험 연기금이나 혹은 뭐 건강 뭐 공무원 연금이나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좀 쥐어짜고 어떻게든 막 세금 뭐 하려고 했던 그 박근혜 대통령,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네 꽃이 지고 나서 네 마찬가지예요. 영어 공용화를 추진을 했던 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에서요? 네 그렇죠. 답이 없다. 그러면 더 심각한 건, 자, 저출산을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결국 세금이에요. 자, 결국 머리 숫자가 적을 때 세금을 누가 낼 것인가? 자, 이게 핵심인데, 문제는 얘기 드린 것처럼 조선족 혹은 그 외국인 거주의 상당수의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저소득, 저학력자들입니다. 조선족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동남아 이주 여성도 마찬가지고,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그러니까 뭐 학력이라고 보죠. 학력이나 소득 같은 것에서 낮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 그런 쪽에서는 세금을 많이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결국 우리가 놓지 못하니까 이민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라도 대한민국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오는 사람은 뭐 지금 어거지로 어떻게 많이 늘리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나중에 많이 낼 수 있는 계층이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이득이 아니죠. 왜? 아니, 세금을 같이 엠빵 해줄, 같이 세금을 내줄 친구가 필요한데 오히려 세금을 수혜를, 그러니까 혜택을 많이 입은 사람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살짝 허들을 낮추면 그런 사람이 더 늘어나는 꼴이에요. 오히려 그건 남아있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부담만 더 크게 지우는 꼴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민을 받으면 돼요 라고 하는 건 현실을 전혀 모르는 얘기다. 차라리 이민을, 네, 그러니까 저출산과 이민은 상관없어요.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 결국 세금을 엠빵할 친구들이 필요한데, 이민을 적극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데 여기서 더 늘리기 위해서 허들을 낮추면 세금의 혜택을 보는 사람만 늘어날 뿐이지 세금을 많이 내는 중상위층의 네, 학력 소득자들은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남아있는 아이들의, 저출산의 아이들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민을 늘린다는 건 오히려 저출산의 문제를 더 가중시킨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걸 착각하고 서로 막 도돌이표처럼 얘기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감사합니다.